소스의 풍미가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멕시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맥주 네 캔. 이 땅에 모두가 모두에게 이로 세상을 이롭게 할 착한 배달앱이 탄생했어. 사장님은 매상 땡기고 고객님은 입맛 땡기고 내로운 배달앱 땡기고 땡겨로 땡긴 음식이 온 식구의 행운 줄인 땡겨의 맛집 현장 검증을 지금 떠나보자. 오늘은 뭐가 땡겨요? 여행 가지 않고도 세계여행을 즐기는 법. 오늘은 멕시코 음식으로 술래 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끼 식사로 너무 든든하다. 멕시코 다녀온 것만 같은 느낌이다. 핫소스가 완전 물건이다. 와인이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입맛 따시면서 발산역 6번 출구로 올라왔습니다. 멕시코와 상당히 떨어진 조용한 우장산로의 이 집은 노란색 매장부터 멕시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는데요. 메구스타 무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타코카나스타입니다. 사장님이 타코를 듬뿍 담아주겠다는 타코 바구니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름도 어려운 메뉴들이 빼곡합니다. 타코 메뉴만 무려 3가지인데 평소에 먹기 힘든 전통 타코들과 엔칠라다, 퀘사디아 모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땡겨요. 주문. 자, 첫 번째 메뉴 타코 투피스, 타코 알파스톨, 하우쉘 타코 이렇게 두 가지 타코가 나왔습니다. 이게 멕시코 전통보다 조금 더 글로벌화된 텍스멕스 스타일이거든요. 먹어보기 전에 이거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보들보들한 게 있고 딱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달라. 요거는 살짝 구워가지고 보들보들한 또띠아고, 얘는 또띠아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U자 모양 안에 이제 재료와 소스를 실컷 넣어가지고 한입 가득 베어먹는 거죠. 영화 갔을 때 치즈 소스에 푹 찍어먹는 그 나초칩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만 큰 겁니다. 먼저 우리의 부드러운 입천장을 위해서 타코 알파스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저는 고수를 좀 추가했거든요. 여러분 고수 혹시 고수 초심자분들 있으시면 앱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입맛껏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오 아 스멜 굿. 와 한입거리다 한입거리. 아 하나 더 주문할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소스의 풍미가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안에 이거 뭐 다진 게 엄청 들어가지고 뭔가 오돌오돌 씹힌 것도 있고 진짜 제대로 만든 소스예요. 타코 파는 집 가가지고 핫소스 주십시오. 뭐 주는지 아세요? 핫소스 줍니다. 기성품 그거 좀 그렇잖아. 하드쉘 타코. 이 하드쉘 타코 안에는 소스가 미리 뿌려져 있습니다. 타코 MR. 야 굽? 이만 이렇게 다르겠는데 같은 또띠아인데도 이렇게 식감이 다르고 다른 요리가 됐습니다. 바삭바삭한 칩 사이사이에 야채가 쫙 들어오고 그 위에 치즈가 녹진하게 감싸주니까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소스가 제 짝을 만난 느낌이에요. 콤프레이크 우유에 녹진하게 안 먹고 바삭바삭하게 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요거 좋아할 거예요. 메뉴 두 개를 먹었지만 조금 덜 차네요. 우리 또 재밌는 거 한번 시켜볼까요? 땡겨요. 주문. 자! 두 번째 메뉴 퀘사디아. 퀘사디아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새우, 콩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치킨을 넣어서 치킨 퀘사디아. 자 옆에 그리고 이 토마토랑 양파랑 쏙쏙 썰어가지고 오일이랑 새콤하게 만든 것이 피코데가요고, 아보카도랑 토마토랑 싹싹 썰어가지고 양파랑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부드럽게 만든 것이 과카몰리입니다. 으아 미쳤다 미쳤다. 체다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지고 아 치즈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두 가지 치즈가 들어가면 아 느끼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고수랑 이 핫소스가 중간에서 탁 터져주기 때문에 전혀 느끼한 거 없고 그냥 먹어도 맛있네. 과카몰리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나. 할라피뇨. 과카몰리만의 특수한 그 어떤 상쾌한 맛과 부드러우면서도 건강한 맛. 피코데가요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토마토 썬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실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김치 같은 거거든요. 그냥 토마토를 썬 거보다 조금 더 새콤하면서 상쾌합니다. 아우 예스. 아 서운하지만 아 벌써 퀘사디아에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죠. 반이나 남았다. 아 이거 주문하고 싶다. 근데 지금 저녁이다 하면은 맥주 네 캔 빨리 사오십시오. 퀘사디아랑 타코랑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맥주 탁 따가지고 이 핫소스 뿌린 퀘사디아와 함께 무더운 여름밤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땡겨요. 주문. 자 대망의 마지막 메뉴 멕시코 전통 음식의 최고 엔칠라다 나왔습니다. 와 타코들과 퀘사디아와는 아 좀 다른 클래스. 아까 전에 피자랑 샌드위치 뭐 이런 거였죠. 지금은 제대로 식사입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자 소스와 엔칠라다 본품 그리고 옆에 양상추까지 양이 꽤 돼가지고 배고프신 분들은 이걸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간 토핑 고기를 새우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이 안남미 이 향신료로 미리 볶아놓은 볶음밥이어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인 향이 팍 들어옵니다. 치트키 핫소스 또 살짝 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핫소스와 고소가 올라간 엔칠라다. 엔칠라다 사이사이 들어가는 이 새우가 입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어. 게 사브로소 너무 맛있습니다. 매워. 땡겨요. 주문. 오늘은 우장산로에 위치한 타코 까나스타에서 타코 알파스톨, 하드쉘 타코, 퀘사디아, 엔칠라다 모두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세계 음식 한번 집에서 시켜 드시는 건 어떨까요? 타코 까나스타 많이 드시고 글로벌 은총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베사메 무초.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까나스타는 멕시코식 바구니라는 뜻인데 타코랑 멕시코 음식 가득 담아드리겠습니다. 소스도 야채랑 뭐 토마토부터 다 직접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뭐 기성품 소스보다는 좀 더 풍미가 깊고 고객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저도 쉬고 오겠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 땡겨는요 고정 수수료가 없어요. 중기 수수료가 2%. 네, 결제도 바로 들어와. 매출 정산이 정말 빨라요. 신규 값이 두 번째 주문까지 1만 원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사람 사건으로 주문하면 최대 10% 할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19땡땡 결정이 현장 준비를 해드립니다.